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4년 2020년 경자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올시다. 금년은 특히 코로나19 국난으로 인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 더욱 빛나는 것 같고 국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고난의 그런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연등행렬이든지 제등행렬이든지 부처님 오신 날에 큰 행사가 모두 윤사월 초파일로 한 달 동안 연기가 되어서 오늘의 금년에 부처님 오신 날은 더욱더 부처님의 뜻을 기리고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이 더욱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천상천하 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 자라.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열반하셨지만 세계 방방곡곡에 부처님의 진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자들이 염원하고 발언하고 그런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다른 종교 사상과 틀리게 왕자로서 왕위를 약속하고 계승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마다하시고 출가하셔서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세간에 있는 그런 것이 모두 삼계화택이라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뛰어넘고 부귀영화를 뛰어넘고 지위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성을 발견하고 자기의 마음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출가하게 하였기 때문에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3차 대전의 버금가는 코로나19를 맞이한 국민과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에 동치대비 차비사상을 다시 시대에 구현하기 위한 그런 각오와 결심과 서원의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빈자일등이라는 그러한 경기가 있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의 그 등불, 세상을 밝히기 위한 등불, 자기를 밝히기 위한 등불, 이웃을 밝히기 위한 등불, 국가사회와 우주인류를 밝히기 위한 등불, 자등명 법등명이라 자기 자신의 등불을 밝혀서 이 우주를 더욱 밝혀가지고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뜻은 부와 물질과 어떤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신을 밝히고 마음을 밝히고 그리하여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과 지역과 국가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도 바로 그러한 6년 고행 후에 발견해서 증명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옛날에 겸허큰 스님께서 계룡산 동학사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전국에 문둥병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중생들이 고통과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선
그 강의를 파하고 직접 문둥병을 앓고 있는 그 움막에 들어가서 상자들의 오해를 뿌리시면서 그 병을 치유하고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 어떤 의사와 의료는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이웃을 위하고 돕고 거기에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탈리아 교민 308명이 평창군 봉평면 더 하이트 호텔에 와서 자가 격리할 때 저는 봉평 신도들과 더불어 거기 가서 평창 군민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더불어 봉평면 번영회장 면장과 더불어 같이 속도 쾌유 기도를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 이러한 마음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이 앞장서서 이웃을 위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관리자, 의료진, 봉사자, 간호사 이분들을 돕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며 국가질병본부에서 지시하는 생활방역, 거리 두기, 개인 방역 이것을 철저히 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도록 그러십시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들의 심심과 원력을 발인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시고 빈자 1등이란 뜻이 적은 등이라도 밝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